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저희 부부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촌한 지 3년 차입니다. 3년 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시골에 살면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우리 달시님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시골은 공기가 깨끗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 때는 항상 미세먼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오니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시골에는 자연이 풍부합니다. 상가들, 냇물, 논밭 등에서 마음껏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썰매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골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눈인사 한번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오니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나눠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시골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시간을 쫓기며 살았는데 시골에 오니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시골은 물가가 저렴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집값과 외식비가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오니 자급자족하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치킨 배달을 해도 따로 배달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시골은 자립심과 생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립심과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집수리와 정원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립심과 생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골은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도시에서는 층간소음 걱정에 발걸음도 조심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골은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에서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시골에 오니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고 이웃과 나누기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골에 살면 좋은 점을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시골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살면 좋은 점은 분명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시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골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인삼으로 만든 거래요. 인생 진생. 인삼 열매로 만든 겁니다. 인삼 열매 숙지황 백복령 벌꿀. 벌꿀이 있잖아. 이렇게 끊기 편하게. 얼굴 쭉쪄 먹으면 되네. 아 여기를. 그쪽에. 와 진하다. 진짜 진하죠. 와, 진해요. 진짜 진하죠. 맛있다 근데. 맛있어. 내 입에 딱이다. 막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언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좋아해. 거기에 힘이 나는 거야. 인삼 열매로 돼 있어. 이런 거 사오. 벌꿀이니까. 달람님. 아, 뭡니까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힘이 난답니다. 그걸 먹으면.
아유 쌉싸하구만. 진하지? 아 인삼 열매? 아 이게 인삼 열매 만든 게 들어 농축 얘기 들어가고 그리고 벌꿀도 들어가서 맛없던 것 같아. 아 쌉싸해. 딱 그 있잖아 왜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고 딱 그런 맛이야. 이건 쌉싸하네. 그 전에 다른 거는 좀 달달했는데 이것도 쌉싸하네. 그치. 이거는 꿀이 안 들었고 순수하게 인삼 열매 농축이 만들었구나. 아, 그러네. 자 이제 빨리 일합시다. 또 먹었으니까 아유 힘이 나네. 힘이 난다. 아유 힘이 난다.